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STX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이 다운을 시켜봐도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데 STX가 오늘 뜨겁습니다. 왜 그렇죠? STX가 상한가 거의 네. 네,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TX 같은 경우는 왜 상한가일까를 저희가 이제 거꾸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종목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뭐 원자재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비축을 하는 게 60일 정도를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니켈 정부 비축분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이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PK밸브앤 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국내 최초로 액화 수소용 밸브를 또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 광산을 또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수소 테마가 사실은 한동안 조금 죽었었는데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 쪽에 대한 이슈까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STX의 니켈의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니켈 쪽에 관심이 커지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네. 이 STX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시세 분출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올라타야 할까요? 지금 근데 저는 사실 STX는 안 탈 것 같습니다. 안 탑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오래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슈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나. 하지만 니켈 테마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켈 같은 경우가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비축 대상 물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최근에 이 원자재가 거의 전쟁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니켈 의존도가 중국의 100%입니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IRA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부터 부품이나 원재료의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 FTA 외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대놓고 얘기한 거죠. 중국과 갖다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비율이 40에서 50%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뭐 셀 업체가 됐던 소재 업체가 됐던 완성차 업체가 됐던 중국 외의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비축 물량까지 부족하다라고 하니 당연히 한동안은 니켈의 가격 강세도 최근 들어서 보니까 10% 정도 또 올랐더라고요. 이 강세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결론은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거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자라고 하면 니켈 쪽 테마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대안으로 꼭 하나를 꼽아보자라고 하면 저는 LX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하는 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2007년도에 석탄 광산 하나 인수했고요. 9년도에 팜 농장, 네. 그다음에 12년도에 석탄 광산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되는 게 제가 방금 니켈 테마를 얘기했잖아요. 올해 안으로 니켈 광산을 인수하는 걸 추진을 또 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 기업이랑 조인트 벤처를 이미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니켈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2,100만 톤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으로 보면 한 100만 톤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만 저희가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4월 달에 LG 컨소시엄을 짰어요. LG 엔솔, LG 화학,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투자 협약까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만 또 하나 빵 터진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LX 인터내셔널을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